저건 지금 콧물 녹이 나오는데? 아이고 어, 어머. 어떡해. 어머. 여기 지금 이렇게 누르면 녹 나오죠. 어. 녹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? 콧김이 한쪽에만 있죠? 종양이 요 비강 쪽으로 침범을 해서 그 안쪽에서 염증 생겨서 요쪽으로는 지금 숨쉬기가 꽤 힘들 거예요. 코랑 눈 사이의 안면부 여기는 종양이에요. 그 와중에 WHS라고 하는 온 몸이 마비가 되는 질병이 아이한테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게 작년 8월이거든요. 같은 해라는 게 지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살이 많이 빠졌는데 척추뼈가 이렇게 지나가죠.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척추뼈의 골밀도가 거의 다 소실이 됐어요. 앞발이 좀 많이 부었어요. 양쪽이 다 부어 있나요? 예, 양쪽이 다요. 다리 언제부터 이랬어요? 저도 잘은 몰라요. 얘가 유기된 상태로 있다가 저한테 와서 언제부터 이 상태였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. 어. 뼈에 문제가 없고 근육이나 연부조직 쪽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팔의 라인을 보면 이만큼이 지금 다 살이거든요. 엄청나게 이제 짜잔! 내가 돌아왔다. 단순히 아이가 살이 찌면서 팔 쪽에 살이 좀 많이 쪄서 그래서 다리가 이제 그렇게 부었었던 것 같고 가시에서 너무 터져나와 있고 귀가 완전히 삼출몰로 완전히 떡이 져가지고 뭐지? 나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큰데? 그냥 부분 수준이 아니고 요거는 얘 자궁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수술 시작하겠습니다. 블레이드 주세요. 엄청 큰데? 정상 자궁의 한 5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. 엄청 큰데. 여기에서 염증이 유발이 되면서 식욕저하라든지 활력저하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. 자궁 내막에 있는 혈관 주변에 종양이 생기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자궁의 종양은 복강이나 주변 장기, 림프절로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. 당시에 수술했던 게 아이한테는 천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애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작은 생명체 부르니까 너무 쉽게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. 고슴도치들도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들이 다 생길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. 고슴도치가 몸집이 작고 가볍다고 해서 생명의 무게가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.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가족으로 맞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
고슴도치를 사랑과 정성으로 케어하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. 앞으로도 저의 위치에서 고슴도치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